여긴 어딥니까? 여기는 도쿄 인테리아. 도쿄 인테리아. 뭘 하는 곳입니까? 인테리어 전문점. 인테리어 전문점. 이케아보다는 작지만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한 번 꼭 오고 싶었다. 구경이라도. 왜 이렇게 말투가 어설프지? 어? 왜 난 평소대로 하는데 왜? 아, 평소대로? 어. 한국말 써가면.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왜 이래? 아, 여기. 주차장에 왜 이렇게 풀이 나 있지? 잔디다. 어? 잔디. 잔디.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아? 시골이라 그래, 시골. 이 들어갈 이 분위기부터 왜 이래? 야,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도쿄 인테리어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일본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구독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말. 한국말로 조용조용 한국말로 하자. 10시 30분부터 7시. 어, 영업 10시 반부터 7시까지. 7시. 그러니까는 10시 우리가 지금 도착한 게 10시 40분. 한번 앉아 보세요. 왜 어색하네. 아. 어, 근데 진짜 편하다. 어? 지금 신선하다. 이 소파가 귀엽네. 응, 이쁘네. 일제 거란다. 일제입니다. 이현세? 응. 유명한 사람인가. 귀엽다, 엄청 귀엽다. 근데 또 특이하네, 디자인이. 역시 니토리랑 약간 틀리다 보니까. 맞죠? 나르호도. 니토리 분은 되게 심플하고 그런데 여기는 디자인성이 조금씩 있네. 어떻습니까? 별로. 여기가 낮아서. 수공? 어, 수공. 수공으로 만든 거? 어. 어떤 느낌이십니까? 모르겠다. 좋은 느낌을 모르겠다. 뭐가 좋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틀린지. 감촉은? 감촉 부드럽다. 부드럽고? 어. 근데 모르겠다 잘. 플라워 카페토. 여러 가지 종류의 카페트가 다양합니다. 어라? 여기는 디즈니 코너. 너무 귀엽다 이봐봐. 빈티지 한다. 빈티지 디즈니란다. 빈티지? 어. 빈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봐봐. 이런 건 되게 유치하지도 않고 디자인이 이쁘네. 이 커버란다 커버. 쿠션 커버. 우리 쿠션이 없잖아 집에. 근데 소파에 쿠션.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이 또 디즈니 봐봐. 숨어있다 이거 미키가. 이런 게 너무 귀엽다. 나로라. 어.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디즈니가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 은근히 디즈니. 나로라. 은근히 미키. 나로라. 이런 게 귀엽지. 야빠리 나로라. 어, 이거 괜찮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맞아.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이거는 모기장인데? 모기장. 모기장. 어? 모기장. 모기장이 아니라 커튼. 응? 아니, 모기. 아니, 벌레 방지용 아니야? 아직 안 왔어.
모기장이 무슨 모기장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샹데리아. 샹데리아? 샹데리아 밑에 모기장은 좀 안 어울리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직 약해.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런 거 맞지? 하나하나 다 막 하면 장난 아니겠다 맞지? 복권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빨리. 어? 오늘 로또 식스나 한번 사야 되겠는데? 요즘 너무 복권을 너무 안 사가지고. 여보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먹어. 근데 안 돼?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봐. 이렇게 틈새에 수납할 수 있는 거. 아니 일본 집들은 약간 작으니까 있잖아. 틈새에 수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되는 것 같다. 나로도. 이렇게 작으니까. 나로도. 틈새를 공간 활용을 더 잘 해야 되잖아. 일본 나로도. 집이 작으니까. 나로도. 그런 거에 관련된 가구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나로도. 이건 일절 안 돼. 일절. 괜찮네. 많이 들어가겠네. 근데 우리 집에는 어? 식기가 이만큼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사실. 나로도. 있으면 좋지. 아니 나중에 쇼라이 때 끼니 한번 사야 되겠다.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있는 식기가 나중에는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괜찮네. 아 여기 이거네. 전자레인지하고 밥솥하고 이것도 괜찮네. 전자레인지하고 밥솥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 윗부분이 없는 그냥 이 부분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좋지. 연만 키우세요. 하백구에 그렇게 안 비싸네 맞지? 생각보다. 담아라. 장바구니에 담아라. 장바구니에 담아라. 내가 무슨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웃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다.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오래 카올까? 이거 그거란다. 이거 하치만 키우센 핫백근씩 가요. 어? 그러네. 아 위에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팔만엔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보면 오해하겠다. 아 이게 1 이게 판매 1위란다. 판매 1위. 판매 1위. 이거 큰 거 이거 큰 거. 큰 거 이거 다 합쳐서 이거 큰 거는 14만.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 이 위에 건 또 따로 4만 6천이에요. 크레몬 2만 6천이에요. 크레몬 5만 9천. 근데 이거 크레몬 제일. 결과적으로 다 같이 합치면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300만 원.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면 이거 세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등이란다, 1등. 여기 그거 DVD 플레이어 같은 거, 녹화기 같은 거 넣고 근데 사실 근데 한국에는 비디오 뭐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긴 아직 많잖아. 여기는 거의 99% 이상이 DVD 플레이어는 다 있지. 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기다려봐. 괜찮네. 이거는 이건 얼마고? 이건 32,800엔이에요. 괜찮네. 분위기 있네. 이게 진짜 괜찮아. 이것도 분위기가 있네. 이것도 텔레비다. 이거는 이렇게 있잖아. 모서리에 수납 모서리에 놓을 수 있는 텔레비다. 코너에. 39,800엔.
괜찮네. 괜찮네. 뒤로 넘어간다. 응. 98,000엔. 98,000엔? 응. 괜찮네. 응. 다 괜찮네. 응. 이러다 눈만 베리고 가겠다, 맞지? 어? 빨리 복권 당첨시켜야 돼. 여기는 침대가 소파. 침대 소파네. 맞네. 소파 침대네. 침대도 되고 소파. 83,000엔. 그러니까 봐봐. 8%라고 적혀 있지. 이게 다음 달 되면은 10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가격이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 2%.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선난이 4억이 4와 나이야. 그래, 2%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2% 부족하게 살았다는 그 얘기 아니야. 여기는 와우. 그냥 여기서 그냥 살림 책이자. 아? 어? 짐 사들고 그냥 여기 와라 그냥. 어? 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어? 오늘부터 여기서 테레비 보고 어? 애들 여기서 공부하고 어? 그렇게 하자. 어? 아 좋은 생각이네. 아 여기는 완전 나무에 고급 나무. 원목이네 원목. 고급 나무. 우와 진짜 이거 고급이다 고급. 23만엔이란다. 와, 24만엔. 나무 판때기 하나 23만엔 하네. 이야. 나무 판때기. 좋은 판때기네. 이거 봐봐. 49만원. 49, 그러니까 나무 판때기 한 개 한국 돈으로 500만이다. 500만원. 여사 일이 아니군. 어? 이거는 완전 장난 아니네. 이게 제일 비싼 거 같은데. 와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저렇게 맞지. 돈이 최고다. 이거 돈이 최고인데 맞지. 봐. 와우. 이런 조명도 이쁘네. 어, 색깔 검은 거 말고 또 다른 색이 있을 거야.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이거 얼마게? 얼마? 대충 예상해봐봐. 이렇게 디자인성 한, 있는. 한 7,000엔? 어? 그러니까 스탠드를 못 사는 거죠, 오빠가. 5,000엔? 와, 시간. 어? 만 200엔. 만 200엔? 어. 이런 거 이쁘네. 이게 8,000엔이다. 이게 8,000엔. 근데 나 LED 아니면 안 살 거야. LED 이거 갈아 끼면 되는 거 아이가? 안에 거? 갈아 끼면 돼. 근데 진짜 바람이 없네. 평일날 아침이라 그런가. 역시 여기서도 불매운동이 지금 시작된 것 같아. 불매운동. 어? 한국에서만 불매운동 하는 게 아니야. 일본에서도 지금 불매운동이 한창인 거야, 지금. 어? 이봐, 손님이 없잖아. 이봐. 어? 손님이 없잖아. 손님 우리밖에 없는데, 이봐.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얼마인데? 어, 가격이 안 좋겠네. 지금 아 책상 이거 잘해 39,800엔 근데 이런 거 말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용 책상이 있더라고. 팔더라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 책상도 되고 침대도 되고. 맞지? 예쁘네. 아 여기 2층 침대 밑에 가슴나비고 여기 책상이고. 이것도 다 저것도 공간 활용 아니가. 위에가 침대고 밑에가 책상. 이거는 그냥 2층 침대 침대만 있어. 근데 우리는 애가 둘이니까 저걸 사버리면 안 되고. 아 언제 진짜 귀엽다 이거. 미나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완전 좋아하겠는데. 아 너무 근데 너무 있다 애가. 이런 것도 오래 못 쓴지 애들이 금방 질려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이건 너무 있다 애가. 이 머리는 너무 막 색감이 있어도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심플한 그냥 게 좋아. 무난한 색깔. 그래. 나무 색깔. 무난한 건데 약간 포인트가 있잖아 이거는. 이런 게 낫다. 이건 괜찮네. 이거 49,800엔 밖에 안 한다. 은근히 싸네.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침대 그 보러 왔다가 왜 애들 책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아 이런 것도 괜찮네. 하트. 큰 거가 있더라고. 더 큰 거를 방에다 깔고 가족이 다 같이 자더라고. 걔네 집은. 침대.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가구 보는 것도 이제 지쳤다. 아이스크림은. 먹고 또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하지. 요새 이제 이케아를 잠깐 봤는데 이케아는 허가 좀 얕어. 이케아는 허가해. 그러니까 그 나는 다 배울까 마. 뭐 먹을래? 나는 허쉬. 응? 허쉬. 허쉬? 어, 나는 허쉬 초코모나. 그래 모나오. 모나오. 코피. 커피. 바닐라 커피. 빼라. 오시소. 오시소. 허쉬. 허쉬. 먹어볼까?